그런 다음에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얇은 어떤 살얼음판이 뱅치는 경우가 잘 안 보이더라니까. 예,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원래 검은 얼음, 검은 얼음판이거든요. 이런 얇게 생긴 얼음판이 노면에 그 검은 아스팔트에 이렇게 있으면 투명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서 블랙아이스라고 하죠.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건수가 많나요, 선생님? 많죠. 최근 경찰청에서 5년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한 11,000건 가까이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진짜요? 그래서 이 블랙아이스를 도로 위에 저승사자라고 저승사자. 예.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을 해봤어요. 자, 실험 영상 보시죠. 아, 실험 영상. 자, 블랙아이스를 일부러 만든 거죠? 빅바퀴죠, 빅바퀴. 사실 뭐 여기는 일반이네요. 네. 일반도에서 차가 금방 쓰죠? 네. 오, 저기 그래. 근데 빙바퀴는? 브레이크 밟은 상태잖아요, 지금. 그렇죠, 그냥 그냥 밟고 그냥 갔대. 오! 야. 예. 상당히 많이 가네요. 그래서 이 일반도로에서는요, 시속 80km로 달릴 때 제동거리, 제동거리라는 것은 브레이크 밟아서 찍 해서 쓰는 거예요. 멈출 때까지. 128m. 예, 예. 근데 아까 블랙아이스에서는 이게 한 130m. 거의 한 5배. 한 4배나 되는 거, 4배. 차량 속도 80km인데. 예, 그렇죠. 이게 빨리, 속도를 빨리 낸 것도 아닌데. 와, 차도가. 아, 곡선에서. 아, 이거 곡선도, 곡선에서인데요. 예. 자, 시속 80으로 달리고 곡선에서 제대로 못 돌아요. 아. 그런데 40을 하니까 정상도로 가더라, 이거예요. 네. 네, 곡선도로에서는. 아,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블랙아이스를 따로 분류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블랙아이스도 빙판길이에요. 빙판길인데. 눈이 있을 때는 허연 데가 있으니까 내가 미리 조심하고. 맞아요. 눈이 다 녹은 것 같은데 블랙아이스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. 블랙아이스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실제 상황 보시죠. 아, 실제 상황. 자, 지금 잘 가고 있는데. 눈이 없잖아요, 그죠? 근데 미끄러져요, 저 차가 그래. 아니, 앞차가 왜 그러는 거지, 지금? 아니, 빙판길이니까. 또, 빙판길 해줘. 네. 아이고, 연세로. 아, 그냥 속속이. 그냥 들이받길 해줘. 저 뒤에 또, 뒤에 또. 네. 아이고. 어떡해. 아니, 지금. 방법이 없어요. 속도를 왜 이렇게 내지, 지금 빙판길인데? 아, 중요한 얘기인데요. 처음에는 빙판이 아니었어요. 속도가 낸 게 아니에요. 아, 그냥 눈 다 녹았구나. 그래서 쭉 잘 가고 있는데. 근데 갑자기 얼음판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그러면, 어머, 어머, 어머. 브레이크 잡게 돼. 겁이 나니까 얼른 발. 그렇죠. 브레이크 잡게 되니까 승유를 돌고 앞에서 도니까 뒤에도 또 브레이크 잡다 또 미끄러져 사고 나고 저런 사고 그러니까요.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요. 선생님 저희가 지금 영상 보니까 다들 아 블랙아이스가 아닌데 얼음이 아닌데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만큼 얼었는데 우리가 눈으로 몰라, 특별하기가 몰라. 힘들다는 그렇죠, 건데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어떤 데서 좀 이런 네. 얼음판길을 더 주의해야 될까? 요 주의해야 될 충격적이네요. 핵심적인 부분들. 네. 이게요. 이쪽은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싹 돌면 은달진 거. 아~ 여기는 다 녹았지만.